그럼 이제 되게 실망스러운 스토리를 뒤로 하고 진행합시다. 이제 챔피언전이죠? 가라르 지방 최고의 스타디움인 슛 스타디움. 내가 펼치는 최고의 배틀로 세계를 열광하게 만드는 거야. 접수합시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뭐야, 챔피언 7명? 뭐지? 아, 얘들이랑 한번 더. 아. 여기서 챔피언이랑 1대1 하는 게 아니고, 요 관장들이랑 해서 뭐 토너먼트를 하는 건가? 근데 왜 7명이야? 얘네 8명이잖아.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챔피언 단데. 사정상 리그 위원장을 대신해서 진행하게 됐다. 가라르 지방 포켓몬 트레이너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나를 위해 최강의 챌린저를 가려주길 바란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이널 토너먼트 개최를 선포합니다. 잠깐. 누구지? 뭐냐? 실격, 피트다! 로즈 현장이 추천했던 체육관 챌린저. 진짜로? 나 때문에 엉망이 아니고, 네 인성이 잘못된 거야. 아, 진짜 도저히 이거는 빠르게 넘길게요. 나한테 지면 트레이너 은퇴한다고 했죠? 오늘 얘 은퇴시킵시다. 비트. 포켓몬 또 페어리로 바뀌었을까? 아니네. 원래 있던 거죠, 이거? 예, 그러시겠죠. 네, 위협하세요. 포켓몬 4마리니까 화염볼로 커트할 수 있겠다. 다음. 아직도 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약함이야. 다음. 칭찬해주지. 명상. 특수공격, 특수방어 올랐다. 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애매하다. 얘한테 아, 처음부터 화염 방사 쓸걸. 이거 너무 능력치 많이 올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이게 왜 안 맞는 거지? 어? 어, 왜 안 맞는 거지? 어. 아, 얘 은퇴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이런 약한 거로 내 눈앞에 못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끝내버리자. 어? 뭐지? 회피율이 높은가 봐. 참. 뭔가 회피율이 높은 게 있나봐요. 아, 이거 특수 공격이랑 방어 너무 올려놔가지고. 아, 이거 잘못했다. 가디언이 되게 뭐 회피가 높던가 뭔가 있나본데? 얘를 이렇게 빨리 못 끝내네. 다음. 그리고 내 포켓몬 하나를 쓰러뜨린 거는 인정이죠. 아니, 안 바꿔. 어, 뭐야, 아! 불타입 그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애매한데? 하지만 딜찍누? 죽었다. 아니네. 다음. 브리뭄? 어. 브리뭄이 요거죠? 그럼 이거로 상대해야겠다. 여기 페어리랑 에스퍼거든요? 그 여유로운 모습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죠? 반박할 수가 없다. 뭐로 잡아야 되냐? 아, 거다이맥스, 다이맥스도 아니구나. 뭐야, 원래 저렇게 생겼어? 겉에 있는 게 다 껍데기였어? 다이사이코. 어,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다이맥스 할 필요 없겠지? 뭔데? 뭔데? 거다이 천벌? 오. 어? 혼란? 폭발. 폭발. 자포. 빠이. 그래도 이 정도면 인정이에요. 제 포켓몬을 두 개나. 그럼 이제 은퇴하는 거지?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페어리의 좋은 점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뭐야? 아니, 은퇴는 졌다. 네. 은퇴하면 다시. 페어리 타입 체육관 관장? 아, 관장 물려받았구나.
와, 진짜 쟤는 지금 회복을 해주는 누나? 해주네. 진짜 저 비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 논리도 개논리고. 아, 이거 좀 게임 좀 그렇다.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뭐 이렇다 악당도 없고. 아, 이거 좀 그렇다. 이겼던 애들을 왜또 이겨야 돼? 똑같은 포켓몬에서 레벨만 높아 있겠지 뭐. 그러시겠죠. 그래도 누나니까 봐줍시다. 누나! 야채. 포켓몬 5개. 어? 뭐야, 저런 포켓몬 있던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아요. 옛날 생각 나게 해줍시다. 아, 옛날 생각 나게 하려면은 그 펄스멍이었나? 그거 갖다가 해야 되는데. 교체합시다. 제가 물 타입에 좀 약해가지고 라플라스나 라플레시아를 준비해왔거든요. 꺼내봐라, 꽃이죠. 이름이 좀 음탕하죠? 10만 볼트. 빠이. 왕콘치. 왕콘치에 있던가? 아,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거나 어차피 물고기. 이제 슬슬 옛날 생각이 나겠죠? 두개 남았어요. 페리퍼? 아, 저기 그 펠리컨. 잔비. 10만 볼트. 다음 갈가부기. 비장의 포켓몬이라기에는 너무 약한 걸 남겨놨죠? 이거 뭐 다이맥스 할게 뻔하긴 해요. 안 해도 돼. 갈가부기 거다이맥스. 야야야야. 나도 거다이맥스 배우고 싶어. 거다이맥스라는 건지 저렇게 모습도 바뀌는 건가 봐요. 네, 라플라스 말고는 없거든요. 우와. 우와. 뭐야, 악타입인가? 나도 거다이맥스 보여줄까? 얘 잡을 때부터 거다이맥스가 있어가지고, 제 유일한 거다이맥스거든요, 얘가? 그죠? 생긴 게좀 다르죠? 다이 썬더. 이렇게 해서 우리 야청 누나 클리어.
라프라스가 참 좋아. 예. 우리의 기세를 꺾고 당연한 듯이 이기구나. 당연하게 이겼죠? 승자는 딩군. 체육관 챌린지에 이어서 이번에도 야청을 격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야. 맞네. 내가 이겼고, 채두가 이겼네? 두송이 순물 이겼고, 금랑이 아킬 이겼고. 바로바로 갑시다. 이제 나랑 저기죠? 채두? 채두였죠? 가라르 태권도의 천재. 여전히 저 찰박찰박 맨발은 그대로. 잠깐만, 격투. 루차불? 잠깐만, 격투? 내 격투 뭐로 잡지? 그래도 제가 앞선다는 거 인정을 하네요. 요거 맞고 한 방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죽네. 다음. 아, 이 맛이지. 대열을 그냥 갑시다. 이 챔피언십까지 가볍게 클리어하는 이 맛 너무 좋죠? 어허, 피했어. 교대합시다. 또 플러스. 라프라스가 은근히 만능이야. 사이코키네시스도 가르칠 수 있고, 얘 용 스킬도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전기에, 물에, 얼음에. 아, 은근히 만능이야 이거. 아니 왜 너만 해? 나도 좀 하자. 잘 안 맞네 속성이. 그럴 땐 절대 용도. 아, 배수의 진 치지 말지. 아, 방어 공격 올리지 말지. 리격필살! 다음. 아니, 이거 절대형도 진짜 되게 사기인 게, 뭐 그런 그게 없어요. 반동도 없고, 뭐 두 턴을 쓰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는 뭐랄까, 디메리트가 없지 스킬에? 장파 나이트. 저거 좀 키우다가 별로라서 포기했죠? 이거로 잡으려고 얘 뽑았습니다. 지금 하나, 둘, 세 개. 두 개 남았죠? 케오퍼스. 매지컬 샤이. 어쨌거나 한 방. 마지막은 다이맥스겠죠? 괴력문. 지금이야말로 분발해야 할 때. BGM 신나진다.
다이맥스 다이 페어리로 갈까 그냥? 야 신난다 야야야야 커지니까 좀 무섭긴 하다. 거다이맥스? 괴력문동 거다이맥스 폼이 있나보다. 약간 무늬가 생기는 정도네. 페어리 아이구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전이죠. 맨발인 채가 저도 모르게 맨발로 도망가버릴 정도로 강하시군요. 채두 격파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시합까지 잠시 기둘리 금랑 다시 금랑이네. 근데 금랑 포켓몬을 방금 봐가지고 뭐 해주려고. 아 미안 오빠한테 나의 복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금랑님한테 져서 말이야. 너는 꼭 이겨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진행이 좀 빠르니까 좋네. 또 2대2 싸움을 원하겠죠? 대망의 결승전! 무적의 챔피언 단델에 맞설 도전자는 빛나는 초신성 딘군 선수가 될 것인가? 단델이 라이벌로 인정한 사나이 드래곤스톰 금랑이 될 것인가?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 1대1이야? 괜히 순서 맞춰왔네. 근데 뭐 포켓몬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어 바뀌었네. 처음 보는 거다. 가뭄? 바이 타입 뭐 이런 건가? 아! 불 타입이야? 불 타입인가 보다. 저 뒤에 연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위든 불이든 결과는 하나죠 어차피. 어 맞네. 아! 이거를 못 쓰고 잠을 자나? 잠깐만 아니네. 자기는 죽고 나한테 디버프 걸고 죽은 거구나. 잠듬 미끄레곤. 아, 나 얘로 깨야 되는데. 우와 아 뭐야 아 더러워. 잠 깨는 약 만병통치제. 비바라기. 아 좋아요 나한테도. 아 저 뚝뚝 떨어진 거 봐. 아우 징그러워 더러워. 그래도 한 턴마다
첫 턴에는 날씨를 꼭 바꿔주는구나. 아무튼간에 물 타입인 것 같으니까 전기 한번 써봅시다. 아니네. 어? 어. 설마? 아 진짜. 촉촉 바디 몸살 이미 풀렸다. 촉촉. 어차피 용타입인데 그냥 냉동빔 쓸걸. 어 번개 멋있다. 회복약 냉동빔 써주고 한 대 더 맞겠네 내가. 이거로 마지막. 아이고 좋은 상처야 쓰지 말지. 다음 포커북스 안 바꾸죠. 또 한 턴 날씨 바꾸겠죠? 푸푸 오르기가 왜 효과가 있음이지? 얘 불용인데? 트랩쉘. 오 아프다. 이거 맞고 둘 다 죽지 않을까요? 아니네. 플라이곤? 그냥 갑시다. 참 이게 골드 버전 할 때는 용 타입이 어려웠는데 얼음 타입 하나 있으니까 뭐 별거 없네. 얘가 꼭 한 턴은 날씨 바꾸느라고 턴을 날려. 뭐야 다이맥스냐? 아니지. 어 다이맥스 안 쓰고 끝냈다. 두랄루돈. 또 신나진다. 아니 이게 나한테 속성이 안 맞다고 친구야. 다이맥스 라플라스는 그냥 싸우고 얘가 죽게 되면은 다이맥스 할게요. 맞아 빌딩이었지 얘가. 디자인 참. 아니 근데 뜬금없이 왜 빌딩이 되는 거야? 진짜 뜬금없다. 어? 격투기죠 이거? 오케이 좋아요. 뭐로 잡을까? 아 강철 타입이구나. 다이 스틸. 어 세다. 아 이게 다이맥스 해봤자 몇 턴 못 쓰고 죽을까봐 못하겠어. 그냥 때리는 게 나아. 오케이 클리어. 예 이겼다. 결승해주셔서 너무 분하지만 기념으로 셀카는 찍어둘까? 승자 이겼다. 나와 나의 사랑스러운 포켓몬들이
강해진 것보다 너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강해지다니. 나도 나름 젊은 편인데 나보다 더 젊은 녀석들은 어쩔 수 없군. 드디어 자 우승했고요. 또 이제 긴 대화가 있으려나? 정말로 이 순간이 왔구나. 특별히 응원해주러 왔어. 형과 라이벌 대결인데 누구 응원하지? 아무나 해. 오, 의리. 형을 꼭 이겨야 돼. 드디어 그 막 형만을 의지하는 뭐 약간 그런 거를 벗어난 것 같죠? 바로바로 진행이 되잖아. 여기서 그 로즈가 방해하러 올까요? 궁금하네. 얘가 리자몽이 있었고 다른 걸 안 보여줘네. 긴장감으로 뒤덮인 코트. 그와는 정반대로 열광하는 관객들. 이 모든 게 정말 최고야. 잘 들어, 관객 중에는 그저 누군가가 치는 것을 바라는 잔혹한 사람들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 챔피언 타임. 리자몽, 그리고 동료들. 가시죠. 분명히 리자몽은 거다이맥스 용이고. 모니터를 봐. 드디어 흑막. 안녕. 가라르의 미르르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블랙나이트를 일으킬 거란다. 근데 블랙나이트 에너지가 너무 흘러넘쳐서 위험한 상태야. 뭐야? 뭐야? 너클시티의 스타디움? 뭘 네가 책임을 져. 내 시합은? 난 형한테 힘이 되고 싶어. 해보자. 블랙나이트라는 거는 먼 옛날에 하늘이 검게 변했던 거. 영웅상인데? 잠들었다는 두 마리의 포켓몬으로 졸음숲이죠? 그때 숲에서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 전설의 포켓몬 데리고 와서 이걸 막으라는 얘기죠, 나한테. 그럼 전설의 포켓몬 주는 거야? 되게 오랜만이네. 어? 아 깜빡했다. 뭐야 뉴스 안 봐? 블랙나이트. 그렇지만 괜찮을 거야. 무적의 챔피언이 어떻게 하지 않겠어? 블랙나이트는 먼 옛날에 카라르 지방을 멸망시킬 뻔한 검은 소용돌이의 이름인데. 어? 그럼 뭐하러 온 거야? 블랙나이트를 막을 거예요. 뭔데? 이 누나 참 기력의 덩어리 좋아해. 잘 갔다 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렴. 너는 이미 어엿한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전설의 포켓몬을. 잠깐만, 덤비지 마라, 바쁘다. 전설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 아이 진짜 레벨 2일 거 아니야, 2. 3.
덤비지 마라. 그러게,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저 위원장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논리 펴면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네. 좀 짬 그렇다. 아 이게 하 흑막인 것도 이해하고 뭔가 그런 걸 만들려고 싶어 했던 건 알겠는데 잠깐만 길이 두 쪽이야? 오 뭐야? 오 뭐야? 저 또 갔어? 또 더 갔어? 뭐야 미로네? 어? 아이템 여기에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까 어? 왔다 정말 엄청난 안개야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도 더 굉장해 어? 또 왔다 오 두 마리 우루워드, 우루이드? 검과 방패의 포켓몬이야 둘이 귀가 한쪽씩 잘려있네? 뭐야? 뭐하고 있는 거야? 어? 봤지? 포켓몬 있었는데? 뭔 소리야? 너네만 있었는데 검의 포켓몬 자시안, 방패의 포켓몬 자마젠타 고마워 누나 아니, 포켓몬 이름만 알려준 거 아니야? 자전거 탈 수 있나 설마? 어... 갓겜 어 뭐야, 애니메이션이다 봐봐 딩군 뭔가 굉장해 보이는 전설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어 뭐야 오 칼이랑 방패 봐봐 검과 방패야 아니 저거 가지고 전설이 사실이라고 확답할 수 있어? 100%죠? 검 저기다 꽂고 방패 위에 꽂는 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 형은 우리 힘으로 도와야지 딱 봐도 여긴데 그 어쩌자고? 가자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왜 돌아갔다 왔어? 뭐야? 대피 시켰고요. 구하러 갑시다. 뭐야? 저를 도우세요. 아니 도와주세요. 뭐야?
무한 다이노라는 포켓몬의 몸에서 나온 에너지가 다이맥스를 발생시킨다. 가라지방 모든 포켓몬이 다이맥스 한다. 의외로 얘가 흑막이 아니었고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나? 하긴 원래 또 저렇게 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밑에 직원이 실권력자인 것처럼 막 말하는 애 치고 지가 흑막 아니네. 없죠? 넌 왜 가만히 있어?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응?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무엇을 할 셈이지, 챌린저? 블랙나이트를 막을 거예요. 놀라운데?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구나. 멈출 필요 없으니까 말이다. 왜냐면 블랙나이트, 아니지, 최강의 포켓몬 무한다이노는 이미 깨어났거든. 설명이 필요한가? 이놈의 이제 개논리는 무한다이노인 저거 이제 저 포켓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가라르 지방에 무한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겠다 이 얘기죠. 포켓몬 다섯 개. 라플라스보다는 이런 게 낫겠죠? 저거 누가 와도 강철인데? 메가폰? 뭔가 멋있긴 하네. 아니, 나 챔피언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냉정하구나. 정말 냉정해. 그런 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럼 이기고 말해. 이기고. 기기기기기어르. 기기기기어르. 기기기어르. 와, 기어르 기기어르 기기기어르야? 이름 정말 대충 지었죠? 다음 애들이 기본적으로 강철 타입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너트령, 이거 악 타입이죠? 고스트인가? 고스트. 아닌가? 아니네요. 맞나? 뭐 아무튼 일단 금속은 같이 껴있어. 다음 뭐 또 마지막에 또 무한 다이노 뭐 나와가지고 하겠지? 나이킹도 강철이잖아.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처참하게 깨질 줄이야. 그래서 무한 다이노인지 뭔지 어디 갔어? 이 와중에 레벨업 대왕끼리동? 이런 마지막 한 마리인가. 곤란하게 됐군. 바위 타입인가? 아, 이 다이맥스 할 게 뻔한데. 뭐야. 거다이맥스인 것 같죠?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한번 각을 보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다섯 마리 끝났죠? 또 있냐?
캐물 승무는 좋군. 오랜만에 싸워보니 만족스러워. 아 역시 역시 대단하구나. 과연 사랑스러운 가라르가 자랑하는 무적의 챔피언이 선택한? 아 왜 이렇게 수시가 길어. 아 너와 챔피언의 챔피언 매치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뭔데? 해봐. 졌어? 순순히 보내줘? 뭐 줄 거 없냐? 뭔데? 뭐야? 갑자기 친절해? 캐릭터성도 없어. 아 준비됐어. 빨리 가자. 회복은 해줬니? 안 해줬네? 괜찮겠지? 우와 우와 저게 포켓몬이야? 오 멋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도와주러 온 거야? 정말 고맙구나. 포획한다고? 아 헐 내가 잡고 싶다. 내가 싸울 필요 없는 건가? 뭘 아싸야 잡을란 멀었는데. 오 뭐야 볼을 폭발시킨다고? 응? 뭐야 갑자기 나랑? 무한다이노가 나타났다. 프레셔 레벨 60. 절대형도 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스토리성 포켓몬한테는. 아이고. 어? 이거 잡을 수 있나? 아, 까비. 아, 기념으로 줬으면 좋겠다. 다이맥스 4. 뭐야? 뭐야 이게? 이펙트는 화려하지만 내 냉동빔이 더 세요. 효과는 굉장했다. 어 기념으로 다 주라. 뭐야? 우와. 잠깐만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피해야지 않아?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네 회오리. 뭐야 각성. 뭐야? 아니 표정 왜 그래? 뭐가 재밌어? 우와 이게 원래 모습인가 보다. 너무 크잖아. 너 우르 그런 거 하지마. 아 어? 기술을 쓸 수가 없어. 뜬금없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는 행동한다는 게 그게? 왜? 또 나타나겠죠 이제? 그 소드 실드 그거가 이제 요거구나. 뭐야? 오. 뭐야 이게? 뭔가 봉인을 해제하는 뭐 열쇠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불료의 검, 불굴의 방패. 포켓몬 시합하는 거야? 공격 되겠죠 이제? 아 근데 제 강아지 왜 땅을 보고 있어? 위에 좀 보지. 다이 드라곤. 아 다이맥스 스킬. 어, 피통이 많네. 얼음. 아, 네, 그런 거 쓰지 말라니까. 아니, 쟤네들은 기술 안 써주는 거야? 아, 한다. 거수참. 오. 그렇지. 전설의 포켓몬이 이런 거 해야지. 거수탄. 어, 방패 밀기 뭐 이런 거다. 어. 여기서 가장 활약한 거는 내 얼리기죠? 원래 이렇게 쉽게 깨도 되는 건가? 어, 세다. 기념으로 저거 하나씩 주나? 아니 무한 다이노 저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와 막타를 뺏었어. 잡는 거야? 진짜로? 몬스터볼은 조금 모양 빠지는데 몬스터볼 써봅시다. 이게 스토리상으로 잡혀주겠죠?
근데 이 몬스터볼은 정말 아무리 큰 것도 다 잡을 수 있어. 대단하다. 잠깐만, 지금 챔피언전 하다 말았죠? 뭐야? 슈시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3일 후. 로즈가 자수를 했고,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신없이 잠만 잤어. 챔피언 매치는 치러야지. 하나보다. 근데 무한 다이노는 어딨어? 나 준 거 아니야? 어? 있네? 헐. 우와. 오. 멋있다. 일단은 챔피언전을 깰까요? 제가 되게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죠? 바로 챔피언 매치. 와, 챔피언 매치. 치면 안 돼. 스토리가 좀 유치하긴 한데 이런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봐줄만 하네요. 어, 얘가 1번이구나. 무한 다이노를 잡아서 미래를 지켜내서 명성을 얻어서 좋고, 나는 좋은 포켓몬 잡아서 좋고,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데 좋은 상대라고. 뭐지? 스토리상으로 내가 져야 되는 건가? 꼭 내가 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그냥 자신감인가? 반델. 갑시다. 필가르도. 아, 불타입 먼저 꺼냈어야 되는데. 관객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도 챔피언이 해야 할 역할이지. 와, 62? 아, 이거 종족만 알고, 아니 종족이래, 속성만 알고 있었어도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 안 좋은데. 킹 쉴드 실패. 화염 볼. 어? 우와, 블레이드 폼 체인지. 악타입이구나. 뭐야? 저거 지금 패시브니까 계속 이렇게 폼을 바꾸는구나, 혼자.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이구야. 너희라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포켓몬 되게 신기하다. 계속 스위치하면서 싸우는 건 처음 보네. 아, 세다. 역시 섀도우 볼. 레벨 62면은 되게 높긴 하다. 여기까지 오려고 했으면 70은 찍어놨어야겠네. 잘 찍었네. 엑스라이즈? 이거 용타입이죠?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노란색깔 노란색깔 비늘 같은 거 있는 그거 아닌가? 아, 아니네? 아무튼 용은 맞아요. 저거 저기서 봤었는데 그 에어리어 아, 와일드 에어리어? 거기서 봤었는데 저거 그때 얘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지금에서야 좀 아쉽네. 드래펄트. 우와 저 얼굴 저 머리 위에 두 마리 또 있어. 저거 뭐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대만 맞아보시죠. 몇 개 남았냐? 아 아까 맨 처음에 몇 개인지 못 봤어. 마임 꽁꽁? 저거 얼음 타입이죠? 레벨 높다 진짜. 화염볼. 아이구야. 하나 남았나? 아 인텔리레온이 저거죠? 그 맨 처음에 저랑 호브한테 하나씩 주고 나머지 가져간 그 울먹이? 그거 최종 진화요. 여기서 다이맥스 할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10만 볼트 씁시다. 아니네? 어. 오호. 두 마리 남았다. 지금 위에 봤어요? 잠깐만. 아, 얘 죽으면. 물타입 포켓몬 잡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아, 그렇지. 아, 내가 먼저 죽겠다. 오. 되게 멋있다, 제 모션이. 드디어 라플레시야. 꽃보라. 눈물 그럼그럼? 어, 뭐,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죽죠? 해서, 다음 거. 아! 아, 라플라스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 딴 거 좀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라플라스 부활시킵시다. 사실, 라플라스 원툴이었네, 나는. 어, 세다. 지금 이래야 챔피언이지.
여기서 다이맥스 하겠죠? 마지막이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포켓몬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얘가 다이맥스 하면은 저도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얘로 얘를 못 잡고 라플라스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와도 여기서 다이맥스를 소모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얘 맞춰 쓰는 게 좋죠. 멋있다 역시 근본 포켓몬. 챔피언 타임을 뜨겁게 만들어보자. 거다이 오겸. 오. 내가 좀 더 센 것 같은데. 이거 뭐야? 화염 데미지야? 한 번 더 쓰겠죠? 아니네. 풀타임. 특이하다. 불인데 어떻게 풀타입 기술도 있어? 근데 역으로 끝이죠. 와, 드디어 챔피언. 뭐야? 챔피언 타임은 끝났어. 최고의 시합을 만들어줘서 고맙구나. 예. 드디어 내가 챔피언. 뭐야? 축하한다, 딘군. 무적의 챔피언을 쓰러뜨린 내가 새로운 챔피언이야. 너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를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야. 아, 좀 멋있는 표정 좀 짓지. 이렇게 얼빠진 표정.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봤구요. 이제 자기는 졌다 이 얘기죠. 앞으로도 자기 자신과 파트너 포켓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려무나? 우리가 바라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가라르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힘을 가지자라며 어떤 미래든 그려낼 수 있을 터. 아니, 포켓몬 챔피언은 그냥 포켓몬 싸움 잘하는 사람일 뿐 아니야? 꼭 말로는 무슨 뭐 왕 같은 거 된 것처럼 말한다. 헐. 디렉터. 아트 디렉터. 네, 이렇게 포켓몬 소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뒤에 락밴드 봐. 미쳤다. 제가 좀 후반 들어가지고 요거 스토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아, 솔직히 좀 그렇긴 하죠. 스토리가 너무 개연성도 그렇고 그런 이제 행동의 이유들에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네요. 근데 뭐 포켓몬이 뭐 그렇게까지 뭐 개연성을 따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죠. 물론 저는 피카츄 버전도 끝까지 못 봤고
저 골드 버전밖에 안 깨봤거든요, 끝까지. 물론 골드 버전을 좀 많이 깨보긴 했는데, 골드 버전 이후로 처음 해보는 포켓몬 게임이었는데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익스펜션 패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뭐였더라? 갑옷섬인가? 설원 머시기? 뭐 이거 둘 다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그거로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소드 마무리했네요. 플레이 타임은 꽤 길었어요.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기껏해야 열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플레이 타임은 한 30-40시간 되거든요. 제가 녹화 안 하는 동안에 뭐 다이맥스 포켓몬 잡고 거기서 경험치 사탕 얻어서 레벨링 하고 하느라고. 아무튼 되게 잘 즐겼네요. 처음에 게임 살 때 좀 게임이 비싸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 게임 값을 하고 아직도 요 뒤에 그 DLC 스토리가 남았다는 게 그게 또 마음에 들고요. 제가 또 기본적으로 포켓몬 흔히 이제 포덕이라고 하죠. 포덕 그 기질이 좀 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스페니쉬 트랜스레이션, 저기 각국 번역, 코리안 트랜스레이션 앤 에디팅, 한국 번역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코리안 로컬라이제이션 서포트, 모두 감사드리고요. 디버그 팀, 뭐 영어 프로덕트 테스팅, 코리안 테스팅, 피카츄 보이스, EV 보이스 뭐 어쩌고, 캐릭터 모델링.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한 예의로 요거 이제 끝까지 봐줍시다. 차이니즈 아트워크? 중국용 아트가 따로 있나? 땡큐 에브리원. 메. The end. 끝났네. 끝났고 뭐야, 스토리가 있다. 응? 뭐야? 뭐야? 스토리가 있잖아.